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요, 요, 요! This is a Huge World!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지타운에 놀러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릴게요. 아우, 저번에 또 우리 휴무새 하우스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아 만들어 봤고 거의 뭐 지금 자연 재즈바가 되었거든요. 이 쌍무새들 지금 그 흥을 주체를 못해요 항상. 거의 뭐 지금 고향보다 더 즐거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글루에 갇혀있던 마녀의 실험 대상 주민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좀비 주민도 제가 직접 또 치료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 마녀놈의 본거지를 찾았습니다. 더 히어로 휴지가 마녀 한번 소탕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직접 휴녀가 되어가지고 마녀랑 한번 포션 배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또 물약 한번 제조를 해봤지만 오늘은 말이죠 전투용 물약을 한번 또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보자 보자. 먼저 물약부터 좀 제조를 합시다. 제가 일단은 만들어 놓은 어색한 물약부터 한번 써가지고 바로 제조 들어가 봅시다. 치유의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수박 조각 하나 넣고 한 바퀴 삥 둘러주면은 황금 수박 조각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두루루룽 하면서 치유 물약이 제조가 됩니다. 이 치유의 물약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피가 두 칸이 찹니다. 하지만 이 즉시 치유도 좋지만 다른 물약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재생의 물약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로 체력이 차는 건 아니지만 2.5초마다 체력이 반칸씩 회복이 된다고 해요. 급할 때는 치유의 물약을 쓰면 될 것 같고 급하지 않으면은 재생의 물약을 딱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의 물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쭈꾸미 가스트 눈물을 넣어주면은 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물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투명한 물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투명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물약이에요. 이거 딱 먹고 마녀의 집 들어가서 마녀 뒤통수 딱 쳐버리고 마녀 그냥 바로 뭐야? 어리둥절 하거든요. 아직 개꿀잼 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간 투시 물약을 넣고요. 나약함의 물약을 만들 때 썼었던 발효된 거미의 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만들어 봅시다. 설탕, 거미의 눈, 버섯 하면은 이제 발효된 거미의 눈이 나오죠. 지금 야간 투시 물약은 넣어놨고 하나 들어가면은 바로 제조가 될까요? 투명한 물약? 에스키리. 오, 된다 된다! 아, 좋아 좋아. 마녀 괴롭힐 생각 아니 마녀를 소탕을 할 생각을 하니까 영웅으로서 굉장히 설렙니다. 절대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 전투용 물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독의 물약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독의 물약 같은 경우에는 어색한 물약 하나와 그리고 거미의 눈을 하나 넣어주면은 오늘 완전 마녀 그 자체예요 제가. 이것도 시원하게 물약 배틀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45초짜리 지속시간 독물약 제조 완성. 자, 이 독의 물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2.5초마다 피가 반개씩 까이는 전투용 물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독의 물약 이 상태에서는 제가 마시면 그냥 거의 뭐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아이템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아프다. 독이 제대로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제 직접 몸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속시간이 45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피가 까이네요. 오우야 마 독이 막 너무 세. 그러면은 이 재생의 물약하고 동물약하고 동시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네. 자, 맛있는 포이즌 주스 한 입 빨리 너무 아파.
재생의 물약! 어? 피가 차나? 안 차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피검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선생님. 근데 아! 아! 죽는 거 아니지? 이게 재생의 물약이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적용된 것 같은데? 독이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재생의 물약이 발동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고통의 물약이란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야 이거는 재료가 좀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동물약과 포션이 두 개나 들어가는 좀 상위 아이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 고통의 물약 두 개가 나왔습니다. 피가 한꺼번에 세 칸이 줄어드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조금 먹기 무섭다. 아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몰라 먹어. 뇽뇽뇽뇽뇽. 아우 뭐야 2.5칸 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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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감 왔습니다. 어차피 그 마녀놈 처리하는 데는 이 동물약과 고통의 물약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마실 수밖에 없어요. 야, 공격력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전투용 물약이 되기 위해선요 초청용 물약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바로 이 화약을 집어넣으면 이 물약들이 이제 던질 수 있는 투척 물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재생의 물약을 투척용으로 바뀌어라요. 똑똑똑. 약간 모양이 옆으로 딱 입구가 틀어지면서 투척용 재생 물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약과 고통의 물약을 한꺼번에 투척용도 물약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말이죠 완전한 소탕을 위해 TNT도 좀 만들어 갑시다. 원래 깔끔한 마무리는 TNT 아니겠습니까? 4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5개만 만들어 가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아직 테스트를 좀 해볼 게 있는데 제가 이 TNT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작동 방식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가루로 터트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은 작동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쪼르르르르르르 하면서 TNT가 펑 터지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3, 2, 1 작동! 후! 그래 요거지! 아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각 나왔다. 아주 깔끔한 각이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바로 마녀의 집으로 떠납니다. 자 이제 마녀의 집이 근처에 있는 늪지에 도착을 했어요. 과연 이쪽에 마녀의 집이 있을까요? 저 멀리 마녀의 집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마녀의 집 근처에다가 살살 한번 정착을 하고 눈치 한번 살펴봅시다. 하하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구만 저 자식 저거. 자 그렇다면은 마녀의 집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한 투명한 물약 제가 만들었잖아요. 자 투명 인간 온. 오! 투명 인간 됐어. 잠깐만 실화냐? 야 이거 옷 입은 거 빼고는 다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은 야 지리네 이거. 하하하 대박 뭐야 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돼버렸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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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투명 인간 됐을 때 빨리 마녀의 집 탐사갑시다. 엉금 엉금 지나서 가자. 자 마녀의 집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요?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완전 처음 가보는 겁니다. 이 안에 아 저 보인다 마녀 자식. 감히 우리 주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다 이거야? 뭐야? 저 고양이야? 마녀 고양인가 저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짝쿵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오 잠입 뭔데? 잠입 액션 뭐야? 아니고 여러분들 상상으로만 하던 투명 인간을 제가 직접 돼가지고 이렇게 놀릴 수가 있다니요? 어? 지금 냄새를 맡긴 했어. 아직 안 들켰다 안 들켰다. 아 안 들킨다 안 들킨다 대박. 메롱 메롱 메롱. 야 이 자식은 이거 눈앞에 누가 있는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아우 실례합니다 선생님. 아 아주 좋은 거 지어 놓으셨네. 에? 잠깐만 이거
검은색 흉냥이 뭐야? 검은 고양이 네로요? 나는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거 우리 흉냥이 친구 만들어줘야겠다. 지금 눈치는 못 가는데 만약에 방패 같은 거 하나 끼면 보일까? 방패 한번 껴볼까요? 방패 온? 야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물건이야 물건. 눈앞에 그냥 방패가 둥둥 떠다니는데도 눈치 전혀 못 가요. 어? 야 이 고양이 뭐야 왜 이렇게 커였냐? 진짜 네로네. 눈치 깠어 눈치 깠어! 와 완전 바보는 아니었네. 어? 저 걸린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시작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배틀을 시작하네? 잠깐만요. 이거 치유 물약으로 좀 버티자. 냠냠냠냠냠냠냠. 와 나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오케이 나는 투명화 풀고 내가 직접 나선다. 이거 다이아 일단은 풀 세팅 해야겠어요. 네. 투명화도 풀렸고 이렇게 되면은 정면 승부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당하지만 않는다. 너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투척용 독 물약. 자 마녀와의 물약 배틀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거나 먹어라. 독 물약이다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물 쳤다.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요. 야 물약 너 좀 종류가 많다. 어째 좀 갖고 있는 게? 어어어어어 그래 던져봐 내 무빙을 피해 줄라니까. 어? 무빙 헤헤 뭐야? 어 나약한 물약인가 저거? 오 동물약 일단 피했어. 고통의 물약이나 먹어라 이 자식아. 어어어어 얘 생각보다 얘 좀 빡센 것 같은데? 어어? 야야야 동물약 세팅 좀 야! 튀어 어 속도 감소 뭐야? 어이 일로와 동물약이나 막아라. 아유 나도 맞았다 큰일났다. 아 고통의 물약도 하나 더 받아! 아오! 야 얘 왜 피가 안 나냐 쟤? 이 마지막 동물약이다. 아 레전드 각 잠깐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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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Nope. 아우! 저 마이 마지막 잘못 던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파이널 어택! 얘가 어택 임마! 죽어 임마! 야 이거 물약으로 못 잡는다. 보니까 얘도 그 피해복 물약 있네. 와 확실히 마녀는 마녀야. 아 저는 솔직히 그 고통의 물약 한번 던지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엄청 빡세네. 뭐 어찌됐든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이거 물약 배틀 재밌긴 하네. 그 마녀랑 물약으로 배틀 뜬 사람 거의 제가 최초 아닙니까? 아, 또 악의 세력에 마녀도 처리를 했으니 저도 보상이 필요하겠죠. 안녕!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야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말고 형이랑 가면은 엄청 좋은 데가 있다고. 형 집에 가면 휴냥이라고 네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응? 야 검은 고양이 너무 예쁜데? 야 얘는 좀 진짜 데리고 가야겠다. 야. 오케이! 성공! 귀여운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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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요. 새로운 윤양이의 친구 아 네로 휴로 휴로 고양이까지 이제 마무리 피니시를 할 차례가 왔어요. 제가 저번 같은 경우에 약탈작이지 그 라이터로 벨트 한번 딱 하고 갔는데
아, 요번에는 좀 한번 시원하게 터트려야겠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레드스톤 가루 오지게 깔아가지고요. 샥샥 그냥 다 연결합니다. 예. 어차피 여기 하나 터지면은 다 터질 거거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피날레 출발합니다. 3, 2, 1, 발사! 뾰! 두루두루두루두루루루루. 어, 뭐야? 횃불 닿는 거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쯤에다 합시다. 다시 한번 출발. 헐. 오! 우! 오 마이 갓.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더 히어로 휴지 미션 컴플리트.